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기초 패턴 편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네요. 세 번째 시간에 저번 시간에 패턴, 기본 스쿼트 패턴 뜨는 거 배우셨죠? 자, 오늘은 그 기본 스쿼트 패턴 가지고 조금 내 체형에 맞는 패턴을 뜨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제일 큰 게 패턴을 떴는데 나는 림빠 좀 뚱뚱해 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한번 먼저 기본 패턴을 카피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뚱뚱하신 분들의 패턴을 떠볼게요. 자, 먼저 중심에다 약간 뜨고 밑단을 맞춘 다음에 카피를 하나 해놓을게요. 자, 5 사이즈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카피를 하나 해놨어요. 카피를 했어요. 자, 뚱뚱하다라고 하시면은 허리가 뚱뚱할 확률이 커요. 그죠? 허리가 뚱뚱할 확률이 큰데, 허리가 뚱뚱하다라고 해도 기본 스쿼트 이 라인은 유지해 주셔야지 돼요. 요 라인. 제가 곡자 쓰는 거 잘 보세요. 센치로 보면 5cm 안에 요렇게 밑으로 곡을 썼어요. 옆곡은 똑같아요. 옆곡은 날씬하나 뚱뚱하나 기본이나 옆곡은 똑같아요. 힙에서 2cm 들어온 건 똑같아요. 자, 그렇게 놓다 보면 여러분들 아마 허리에 다트가 하나만 잡히실 거예요. 하나만 잡히실 거예요. 가운데다 하나만 놓으시면 돼요. 하나만, 나는 2cm가 뿐이 차이가 없어. 그러면은 2cm를 9cm 내리고 2cm로 하나만 잡아주세요. 뚱뚱하신 분들. 2cm로 홀쭉이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뚱뚱하신 분들은 꼭 이렇게 홀쭉한 게 그리시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뚱뚱하신 분들은 홀쭉이로 그려야지 아랫배에 홀쭉이로 그러면 여유분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편해요. 자, 조금 이따가 보시면 되겠지만 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마른 사람들은 홀쭉이를 쓰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써요. 직선으로 쓰게끔 돼 있어요. 자, 직선으로 쓰면은 화면 잘 안 보이시는데 홀쭉이하고 여기 차이가 0.3mm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럼 두 개 합치면은 0.6mm죠. 자, 조금 이따가 이렇게 보시면 홀쭉한 사람들은 곡자도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곡자를, 자, 약간 내가 살이 있다 그러면 요 곡자를 쓰고요. 난 좀 말랐다, 5 사이즈, 44 사이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런 곡을 쓰시는 거예요. 요기 곡. 그러면 요기 부분에 보면 0.5mm 정도가 차이가 나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아랫배, 우리가 살이 찌면 요 아랫배가 불편하고 아랫배 때문에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아랫배를 날씬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곡이에요. 곡을 요렇게 쓰면은 여기가 여유분이 생기는 거예요. 곡자도 날씬하게, 그 다트도 날씬하게끔 그려주면은 여기 부분이 날씬하게끔 편하게끔 되는 거예요. 뚱뚱한 사람과 마른 사람은 곡자를 이렇게 틀리게끔 써주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님빠, 나는 엉덩이가 좀 커, 엉덩이가 좀 커 라고 하신 분들은, 엉덩이가 큰 사람이 있어요. 엉덩이 큰 사람은 우리가 줄자를 잰다고 치면 이 둘레를 잰다고 치고 이 옆선이라고 치고 요 둘레와 요 둘레를 보면 요 둘레가 더 엉덩이 쪽이 넓겠죠. 우리는 몸 자체를 한만 둘 셋 네 개로 지금 나눠서 쓰는데 앞판과 뒷판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엉덩이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뒷판이 더 넓어야지 돼요. 그런데 보통은 그냥 떠도 돼요. 허리 부분 4로 나누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떠도 되는데 힙이 크고 좀 뚱뚱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떠주시는 게 좋아요. 기본 패턴을 뜨신 다음에 1cm를 치세요. 앞에서 1cm를 치세요. 이렇게 1cm를 치세요. 치어서 뚱뚱한 분들은 곡자를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해서 1cm를 치세요. 자, 이렇게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앞판에서 기본 원형에서 1cm씩을 줄이세요. 뒷판에서는 1cm를 키워주세요. 뒷판에서는 1cm를 키워주세요. 자, 이렇게 놓고,
자, 다트는 4분의 허리를 뺀 나머지 다트가 조금 더 뒷판이 커질 거고요. 앞판은 작아질 거예요. 다트가 하나만 잡을 거예요. 다 1cm가 줄었기 때문에 3cm 나오기 때문에 다트를 하나만 잡을 거고요. 여기가 줄어들 거예요. 그 줄어든 만큼 뒷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뒤가 굉장히 편해질 거예요. 뚱뚱하신 분들은 이렇게 4분의로 4로 딱 나눠서 뜨면은 조금 여기 부분이 작은 느낌이 들고 앞에는 남는 부분이 생겨요. 약간 뚱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판 쪽에서 1cm를 치고 그 부분을 나머지를 1cm 뒷부분에다 1cm를 붙이세요. 전체적인 힙둘레는 같아요. 이렇게 놔주시면 뒷부분에 편안하게 놓이고요. 앞판도 잘 맞는 형태가 돼요. 5, 6, 6, 뭐 이렇게 7, 7까지도 저번 시간에 가르쳐 드린 대로 뜨셔도 상관은 없는데 8, 8, 9, 9로 넘어갈수록 힙이나 엉덩이 쪽에서 살이 많아지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떠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님빠 나는 5 사이즈를 딱 입으면 되는데 엉덩이만 딱 커. 자, 그럴 경우는 기본 원형에서 똑같이 가고 앞판 뒷판 붙일 필요 없이 기본 원형을 딱 뒤를 떴다라고 칠게요. 이렇게 뒷판 원형을 제가 카피를 했어요. 거기다가 0.5를 힙 부분에다 키워주세요. 0.5를 힙 부분에 키워주시고 곡자를 써서 허리 부분을 그냥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힙 부분을 이런 식으로 키워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힙부분을 0.5를 키워서 주시면 두 개 양쪽 합치면 1cm 정도가 편안하게끔 힙 쪽이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뒷부분은 뜨는 부분이 없이 잘 맞게끔 돼요. 엉덩이가 큰 부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엉덩이 둘레를 쟀더니 커요. 그러면 그 큰 게 엉덩이 때문이 아니라 허벅지 때문에 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허벅지 때문에 크는 경우, 왜냐면 내가 허벅지 살이기 때문에 그게 엉덩이 살로 같이 포함돼요. 둘레를 같이 재다 보면. 자,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가 여기에요. 허벅지가 큰 사람들은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곡선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곡선으로 가요. 그럼 여기도 0.5 정도가 커지는 거예요. H라인인데 똑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0.5를 커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뭔가 조였던 사람들은 여기가 편안하게끔 놓이면서 조이면 옆으로 주름 생기던 게 없어지고 편하게끔 돼요. 1cm인데도 그 1cm를 무시 못해요. 굉장히 편안하게끔 허벅지가 맞아지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기 체형에 맞춰서 조금 패턴을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 림바는 다음 시간에 요크라는 거, 요크를 알면은 요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변형이 될 수 있는 이 다트가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크 스커트를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